태종실록에서 태조 고황제의 시책과 시보에 이르기를 왕업을 창건하고 자손에게 모유를 남기는 것은 실로 대덕으로 말미암고 이름을 바꾸어 시보를 정하는 것은 오직 지공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여 예법에 따라서 아름다운 칭호를 드립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대행 태성왕께서는 신성한 작품을 타고나시고 관인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전조에 실패한 말년을 당하여 능히 많은 난을 평정하시고 상천의 두터운 권위에 응하여 큰 기업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의를 바람과 우레처럼 떨치고 운치를 새와 달처럼 밝히셨습니다. 공경이 황제의 명을 받아 국고를 고쳐서 새롭게 하였고 신도를 달관하시어 백성의 삶을 길이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오! 찬인 감찰급 제기사 후보회의 계속해서 시책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무강한 운수를 열어주었으니 실로 호생의 마음에 근원한 것입니다. 정사는 궁중한 사람을 먼저 하고 은혜는 동식물에 미쳤습니다. 외람이 간대함을 계승하며 백년을 영향할까 하였더니 어찌 빈천의 수레를 저촉하시오 소련이 땅을 치는 슬픔을 남기셨습니까? 마땅히 추승의 예를 거행하여 비밀의 정성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칭호를 지어서 후세 자손에게 전하여 보입니다. 삼가 옥책을 받들어 존호를 올리기를 비인계운 성문신무 대왕이라고 묘호를 태조라 합니다. 우러러 바라옵건대 충감은 정충을 굽어 살피셔서 거듭 많은 복을 주시어 자손을 천억년에 보존하고 가만히 홍조를 두시어 천주와 더불어 구장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오! 알자 찬가 지배이 사대이 졸 알자 찬자가 배이로 돌아와